네,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넥스트아이입니다. 넥스트아이. 넥스트아이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78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7,000만 원을 버실 분, 1억을 투자해서 7억을 벌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목 넥스트 아이의 지금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000원대에서부터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여기가 4,000원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2015년도에서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넥스트아이 주가 예측 정보를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거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넥스트아이 잠재 자산이라고 나오죠. 2015년도 2월 6일 날 넥스트아이의 잠재 자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종목이 바닥이다.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너희들 내가 분석한 것대로 1년만 가지고 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700%는 먹는다. 그런 분석 자료가 이 넥스트아이 잠재 자산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를 제가 별도로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종목이든지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참고적으로 동종목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이 구간에 4,000원대에서 잠재자산을 보고 바닥이다,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1년, 2년 안에 꿈의 수익률 700%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 드렸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443%인데도 이 종목 제가 홀딩을 했었던 수익률입니다. 52%인데도 홀딩, 44%인데도 홀딩,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이 시황 분석 자료, 자, 15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2015년도 12월 7일 날. 자, 이 분석 자료의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넥스트 아이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원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000원대서부터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 개설을 하면서 다시 2015년도에 2,000원서부터 수익 실현해서 250% 이제 수익이 다시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250% 수익 후 조정 구간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면서 강세장이 다시 옵니다. 이 종목은 700% 이상 오를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투자 의견을 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가 2,000원대입니다. 요때가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가. 자, 이때에서부터 추천 의견 들어가지고 약 300%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방 압박을 받지만 절대 2,000원대를 깨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카페를 개설을 하면서 이 구간에 다시 바닥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날 만큼 끝났다. 다시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4,000원대에서 다시 매수 2차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약 1000%의 수익을 바닥서부터 시작하면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 2차 분석 드렸을 때 들어갔어도 이 종목은 약 700%의 수익이 나섰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넥스트 아이인데 한번 바닥을 잡으면은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1000%까지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 자, 이때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에 이 종목, 자, 여기가 2012년도,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저는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이 종목 오래 기다리고 살면 최하 1000%. 2015년도에 다시 2차 바닥을 잡을 때 4,000원에 들어갔어도 7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250% 올랐다가 조정 구간입니다. 하락장이죠. 조정 구간이라는 것은 250% 쳤다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강세장입니다. 직전 정보점 다시 250%를 추가 돌파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440% 수익 후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립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000%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지막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홀딩하십시오. 그러면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구간이 오는데 조정이 아주 길게 왔죠. 아주 오랫동안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도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자,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할 구간이 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쳤다는 얘기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는 쳤습니다. 그래도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 2차 분석 드렸던 4,200원대의 2차 분석, 2차 추격 매수, 저희 신규 회원들한테 추격 매수 2차 다시 드렸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328%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창사 이래 신고가가 연일 생기는 구간입니다. 아직 창사에 대해 신고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자, 4,000원대에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이 종목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고가 갱신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4,2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한 겁니다. 자, 350% 치고 단기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10%,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510%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아직 우리 꼭지 목표가 남아있다.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가 목표가니까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약 700%, 2,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10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요 구간이죠. 지점 전고점 돌파 시도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갱신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꿈의 수익률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넥스트 아이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차리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개미들 눈탱이를 치고 있다. 동종목에 잠재자산이 이때에 2,000원, 3,000원일 때, 4,000원일 때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비교 분석하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비싼 금액대에 2만원, 3만원대에 매수하는 이런 미친 짓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해주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올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지만 그몇 푼을 먹으려고 이 종목을 몇천 원짜리를 1000%씩 오른 이 구간에 매수하는 이런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카페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이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대박 바닥주가 아직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추천하고 난 다음에 140% 오른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은 500%를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지만 140% 지금 치고 있는데 고점이라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그러면 여기 현재 몇 프로 수익증이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시면 됩니다. 95%친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바닥주가 있으니까. 80% 현재 수익 중, 90% 수익 중 이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바닥주를 사십시오. 100%에서 400% 예측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